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게임은 바로 유비소프트에서 만든 어쌔신 크리드랑은 많이 다르지만 현재 또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는 헝그리 샤크라는 게임입니다. 요 게임 같은 경우는 헝그리 샤크 에볼루션이라는 버전으로 작년에 인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5월 달에 한국에 정식으로 헝그리 샤크 월드라는 최신판이 새로 출시가 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바다 배경인데 어떤 게임인지 알아봐야죠. 바로 제목처럼 상어를 데리고 마구마구 먹이를 주면서 점수를 올리면서 오래 살아남는 게임인데, 일단은 종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에볼루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종류의 상어들이 추가가 됐다고 해서 현재 뭐 실존하는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백상아리를 지금 결제를 통해서 먼저 풀어버려서 이렇게 XX 라지의 백상아리까지 풀어놓고 레벨업도 23까지 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메갈로돈이라고 해서 막 전설의 상어도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풀지 못해서 일단 요번 영상에서는 여기 나오는 그냥 조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 백상아리로 바다 탐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헝그리 샤크 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평양이랑 그리고 북극해 그리고 아라비아 해를 탐험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패치가 되면 또 새로운 지역도 열리겠죠? 일단은 태평양 해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맛있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한데 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백상아리. 자, 태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은 기리가 아니라 백상아리다. 전부 다 먹어주겠어. 으아, 다 점프해주시면서 흥겹게 점프하고 일로 펠리카나 일로 와. 먹어버리겠다. 다 내꺼. 오늘만큼은 조스다. 내가 조스 형을 오늘 새로 찍어주지. 흥겨운 부분과 함께 오늘 조스는 신나게 형을 찍겠어. 오늘은 사람이 아니라 조스. 잠깐만. 파닥. 점프 좋았어. 체력이 아끼고 있는데. 야, 다 먹어주지. 이게 웬 고기야. 인육이 상당히 맛있구만. 인육 개꿀 맛이다. 다 먹어주시고, 좋았어. 젤도 먹고, 기레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잠깐만. 이거 부딪히면 안 돼. 쓰레기, 뭐야, 이거. 닌겐들 쓰레기 버릴래 자꾸 내 집에. 다 먹어주지. 좋아. 새도 먹고, 닌겐 사냥을 좀더 해주신 다음에, 자, 일로 점핑 올라간다. 선배, 일로. 총 쏴봐. 총도 먹어줄 테니까 공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 노가다 아저씨도 일로 오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공사 인분 노가다 아저씨 일로 오세요. 좋습니다. 다 먹어주시면서 좋아.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 올라 아못 올라가고. 자, 한번 봤으니까 포기할 수 없지. 나의 점프 실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점핑 하지 말자. 일로 가자 일단. 좋았어. 그렇지, 좋습니다. 생명력 좀 남았죠? 좋아서. 난또 너무 아까 내가 바로 백상아리기 때문에 나한테 죽음은 없어. 내 앞에 죽음이란 없다. 좋았어. 피 채워주시고. 이 침몰한 큰 배는 또 뭐야, 이거. 자, 다 먹어주신 다음에. 어디 오징어였나? 좋았어. 먹물도 뿌려야 되는데. 일로 와. 링겐 먹고 좋아. 어디서 작살을 뿌리고 있어. 좋습니다. 1분 30초 생존한 가운데. 흥겨운 부근과 함께. 좋았어. 먹고. 어뢰 피해주시고. 좋습니다. 오늘은 흥겹게 태평양을 전부 다 모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뭐야? 우리 닌겐들이 감히 내 집에 쓰레기를 버려. 니들이 다 환경 오염시키는 거 아니야? 뭐야? 길에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내 집에 누가 이런 거 설치해놨어? 다 잡아먹어주겠다. 잠깐만. 자, 까불지 마, 임마. 조만한 게 어디서 까불고 다 먹어주시면서. 좋습니다. 2분 생존, 3만 점. 자, 올라갔어. 오, 갇혀있다, 이거지. 철창에 갇혀있어서. 안전한 줄 알아본데. 자, 한번 더. 질주로 터트려버린다. 일로. 잠깐만. 친구야. 뭐야? 친구 없다. 오늘은 다 잡아먹어버리겠어. 어디서 날 물어뜯고 있어, 이게. 안전할 줄 알았나 본데. 난다 먹어주겠어. 3만 년밖에 획득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닌게는 전부 다 먹어준다. 일로와. 아저씨, 일로 오세요. 자, 내 입으로 다 들어오면은 천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다 먹어주시면서, 오, 아저씨. 으아, 다 먹어버려. 오늘 조스 영화는 새로 쓰인다. 한번 더, 고기 또 먹어주시고, 흥겹게, 뭐 생명력이 아직 만땅이다 보니까 점수를 포기한다. 골드 좋아. 골드 러시 때 점수 먹어야지. 자, 골드 포기하면 안 돼. 골드 러시 때다 최고 기록은 뭐못쓸것 같지만, 좋습니다. 다 먹어주시면서, 너들 뭐야? 우리 하이에나 같은 녀석들, 좋습니다. 크리스탈 붙여주신 다음에 개도 먹고 뭐 3분 생존했으니까 10분까지 간다. 좋았음. 덤벼라. 어뢰도 먹고. 자, 어뢰도 먹고 싶은데 메갈로돈이 아니기 때문에. 나 친구야, 일로와. 야, 저 죽는다. 야야야야.
오, 큰일 날 뻔했어. 자, 좀만 한 거 먹고. 잠깐만, 잠깐만. 해류 따라가면 위험해. 오케이, 오징어 먹고. 그렇지. 열대어만큼은 좋습니다. 자, 어디서 작살 던지고 있어, 이게. 잠깐만, 잠깐만. 자, 책임, 일단 불안하다. 자, 아무리 신나더라도 일단 체력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로 다 먹어버린다. 좋았어. 이것도 막, 그, 풀빛 채워야지. 골드러시 한 번 더 좋습니다. 골드러시.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오케이, 무적인가? 좋았어. 다 먹는다. 좋아. 다 먹어버리겠어. 야, 4분 생존 좋구요. 아, 이게 뭐, 유조선이 떨어졌나? 왜 이렇게 기름이 많이 새고 있어? 이러니까 환경이 오염되는 거 아니야. 내 집 누가 침입했어, 이거. 내 집을 누가 기름으로 더럽히고 있는 거야. 상어도 먹어주시고, 좋아. 오늘 다 냈거든. 오늘은, 내가 다 독식한다. 4분 생존한 상태로.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지뢰밭이야 바다야 뭐야. 기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해파리 먹고 링겐도 잡아먹으면서 좋습니다. 4분 생존한 가운데 10분만 버티면은 뭐 사뿐하게 마스터가 되겠구만. 자, 오늘 태평양은 길이가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좀 더 심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주시면서 잠깐만 잠깐만. 해류도 거슬러 갈 수 있는 길이 백상아리기 때문에 거슬러 가면서 여기서 좀 쉬고. 체력이 지금 급속도로 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존하려면은 열심히 잡아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셔주시면서 사람도 먹고 인육이 될 꿀맛이지. 좋습니다. 불빛 유지하는 상태로. 자, 5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길에 조심하시고 조만한 거 먹고. 좋아. 흥겨운복인과 최강. 잠깐만 들어가면 안 돼. 아, 이거 뭐 내가 무법자다 보니까 이거 뭐 적수가 없구만. 우리 메갈로돈 형님을 제외하고는 내 적수는 없다고. 다 먹어주시면서 풀피도 채워주고. 백상아리에 어울리지 않는 악세사리긴 하지만 좋아. 5분 생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힘들어. 좀 쉬고. 잠깐만 잠깐만. 야, 동생 까불지마. 어디서 뭐야 이거. 이 하이에나 같은 녀석들이. 뭉치면 이길 수 있나 본데. 뭉쳐도 나는 이길 수 없다. 나는 길이기 때문이지. 잠깐만. 그럼 피가 없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죽으면 안 돼. 난 살아야 돼. 난 길이기 때문이지. 살아야 돼. 좋았어. 살아난다. 나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난다. 좋았어. 6분 다 돼간다. 좋았어. 친구도 먹고. 생존에는 다 필요 없다. 나 혼자 살아남겠어. 조심해주시고. 피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심해 여행이지만 일단 피를 채워야 되겠죠.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먹는데 왜 계속 배가 고픈 거야. 이거 뭐 배에 구멍이 뚫렸나. 6분 생존 좋습니다. 인간들 다 먹어주시고. 잠깐만, 쓰레기는 먹지 말고. 그렇지, 좋았어. 자, 내 친구. 잠깐만, 피가 없어. 자, 친구 먹어야 돼. 친구야 미안하다. 배를 채워야 되겠다. 좋아. 잠깐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깎이는 거야. 아, 7분 정도 지나면 상당히 버티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기 먹어주시면서 피 다 채우고. 자, 잠수정 하나 터트려볼까. 잠깐만, 잠수정 하나 터트려보죠. 아까 여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 하나 먹고. 어디 갔어? 잠수정 덤벼봐. 오늘만큼은 부셔버린다. 일로와. 개인 잠수정 좋았어. 통고에 만들어주신 다음에 골드러시. 잠깐만, 일단 지금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잠깐만, 위험해. 그렇지, 다 먹어주시면서. 좋아. 해골 표시가 있지만 안 들어간다. 나는 백상아리기 때문이지. 좋았어. 어, 친구야 일로와.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기 때문에 오늘은 다 잡아먹어야 되겠어. 7분 생존 좋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잠깐만, 여기 좀 뜨거운 지역 같은데. 지금 벌써 탐험이 다 끝나가는 건 아니겠지. 태평양이 얼마나 큰데. 좋았어. 이것도 먹고 난 끝까지 살아난다. 먹어버려. 좋습니다. 7분 생존. 8분 30초 하면 미선이 깨지기 때문에 다 먹어주시고. 좋아. 자, 피가 계속 더 차가운 가운데 이런 거 조심해야죠. 점프해서 못 올라간다. 자, 빨리 빠져나가. 피 없다. 조심해. 피 없어. 조심해. 잠깐만. 아, 좀 그만 덤벼. 잠깐만, 위험하다. 이거 먹고. 어, 잠깐만. 아, 뭐야. 살아난다. 하, 길이는 돌아온다. 자, 먹어버리면서. 좋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길이의 몸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기 왜 이렇게 링겐들 많아. 페리카 하나 더 먹어주시면서 10분까지 생존 뭐 사뿐하겠구만. 자, 내려가. 잠깐만. 야야, 까불지 마. 이 하이에나 같은 녀석이. 일로와. 어디서 덤벼 이게. 좋아서 먹이 많은데 여기. 잠깐만 조심해주시면서. 여기 아래쪽에 뭐가 더 있을 텐데. 다 먹었나? 어, 다 어디 갔어 이거. 이렇게 잠수정 덤벼라. 오늘 링게는 내가 다 부셔주지. 좋아. 해파리 이거는 못 먹나? 좋았어. 피가 없다.
잠깐만. 오케이, 좋았어. 끝까지 살아남는다. 잠깐만, 다 어디 갔어, 이거? 다 먹었나 벌써? 자, 다시 살아났습니다. 공짜 부활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닌게도, 잠깐만. 뭐 이렇게 폭탄이 많아,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먹는다. 일로 와. 좋았어. 잠깐만. 여기는 먹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돌아가자. 큰일 났어, 빨리 돌아가. 안 돼. 피 깎이는 거 봐. 안 돼. 10분 생존 간다. 자, 먹어버려. 좋았어. 사람 먹고, 피 채워야지. 피 채워야죠. 그렇지, 다 먹는다. 나네 거. 불안했는데 바로 피 채워주시면서, 이럴 줄 알고 마지막에 남겨놨지. 좋아, 피 채워주시면서. 좋았어. 이거 뭐야, 먹이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또 있겠죠. 좋았어. 점수 먹어주신 다음에 다 어디갔어? 다 죽었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잠깐만. 먹어. 위험해. 구분. 좋아, 구분. 간피 최고. 좋았어. 뭐 관광객들 계속 나오는구만. 나오면 다 먹어버린다. 좋았어. 10분 가자. 으아, 다 먹어버리겠어. 골드러시 좋고요. 어이구, 이거 뭐 먹이가 뭐 널려있어요. 좋았어. 친구도 먹고. 자, 서바이벌의 친구 같은 거는 봐. 전부 다 먹는다. 오케이, 굉장해요까지. 좋아. 이러면 뭐 뭐든지 다 먹지. 어렵 다 덤벼. 길에 폭탄 다 덤벼. 다 먹는다, 오늘. 오늘 내가 제왕이다. 다 먹어버리겠어. 으아. 먹어.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먹는다. 좋았어. 아까 못 먹은 거 지금 다 먹어주시면서 이것도 먹어야지. 배도 먹을 수 있는. 배는 못 먹고 풀렸죠. 좋았어. 150만 점 획득. 10분 생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아. 길에 싸바싸 먹어버린다. 좋습니다. 10분 생존 뭐 별거 없구요. 좋아. 잠깐만. 자, 내 먹이들 다 어디갔어? 좋았어. 해파리 먹으면서 뭐 신나게 놀다보니까 잠깐만 피가 별로 없는데 너 터트린다 오늘. 좋아, 터트려주시면서 살아남고. 10분 생존 뭐 별거 없네. 뭐 연결을 하긴 했지만 뭐 공짜 연결이다 보니까 먹어주시면서. 잠깐만, 피가 별로 없는데. 아! 아, 잠깐만, 아직 끝낼 수 없다. 잠수정은 터트려버리겠어. 덤벼라는 게, 내가 다 터트려버리지. 똑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아, 문 열어야지. 폭발해버렸잖아. 좋았어. 이것도 나머지 다 먹고. 28배 점수 좋습니다. 먹어주시면서 다 먹었나? 잠깐만. 이거 어뢰밖에 없어. 이거 왜 어뢰밖에 없지? 벌써 다 끝났나? 좋았어. 또 있네. 내가 돌아왔다. 길이가 돌아왔어. 아, 덤벼. 좋아. 오. 어이구, 내가 있는데 신나게 지금 뭐 신이 났구만. 알고 덤벼야지. 좋았어. 이쪽에 가면 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젠이 되나, 이게? 사람들이 젠이 됐어요. 일로 오세요. 잠깐만, 피가 왜 이렇게 빨리 갈게. 잠깐만. 거북이 한 번 더 먹는다. 오로지 거북이 주시고. 일로 먹어야 돼. 아. 역시 10분 생존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점수 엄청나게 먹었죠. 11분 생존이기 때문에 2000 보너스에다가 미션까지 8분 3초 생존 개꿀. 거기다가 잠수부까지 다 먹어치우면서 한 판에 무려 11,800 골드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태평양 탐험을 한번 해봤고요. 지금 북극도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북극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최강의 포식자 메갈로돈으로 한번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왔어. 우리 메갈로돈으로 지구 바다를 모두 다 한번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